네, 오늘은 토종 OTT 업체 티빙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티빙이 CJ ENM의 자회사죠? 맞습니다. 이번에 가격을 인상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최근 가격을 인상한 티빙 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빙은 CJ ENM 자회사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11월 KT의 OTT 시즌을 흡수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올해 1월 토종 OTT 중에선 처음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선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예. 티빙은 현재 넷플릭스 다음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OTT가 됐는데요. 이런 티빙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티빙은 그동안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 애플에서 떼가는 수수료를 고려해서 결제 채널별 이용 금액을 달리 책정해왔는데요. 앱 결제와 사이트를 통한 결제 금액이 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달랐던 앱과 웹의 결제 가격을 완전히 같아지도록 제도를 바꾼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인데요. 달라진 가격 정책은 오는 2024년 3월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같은 상품인데 그동안 웹과 앱의 가격이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쉽게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소비자가 그런 비싸게 받는 걸 할까요? 그렇죠. 예. 네.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네. 예. 티빙이 앱 결제와 웹 결제의 가격을 달리 적용한 건 2022년 3월부터인데요. 당시 애플에 이어 구글도 구독 상품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붙이기 시작했고 티빙은 이에 대응해서 인앱 결제 가격을 올린 겁니다. 앱 마켓을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과 애플은 현재 구독 상품의 결제 금액의 20에서 3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빙 앱에서 상품을 결제하면 구글과 애플에서 이 금액의 30% 안팎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티빙은 과 같은 앱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구글과 애플이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는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앱 결제 수수료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수료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티빙과 같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가격 정책을 확산해 왔는데요. 수수료의 일부를 가격에 미리 반영해서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앱 결제 가격 인상 당시에 수수료 갑질을 진행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문제라는 점을 제도 변경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네. 예, 티빙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로 앱 결제 가격을 높였고요. 이들 기업은 다만 앱 결제를 겹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구독 상품을 구매하면 앱 결제 가격보다 통상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저렴했던 이유입니다. 웹 가격은 일반적으로 앱 결제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값으로 책정되곤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앱인지 웹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웹에서 15%를 저렴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예. 인상의 핵심은 저렴하게 했던 15%를 똑같이 올려놨다. 맞습니다. 가격이 예. 인상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구글과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인상의 이유로 말을 했지만 가격 인상이 된 건 어떻게 뭐 사실이 속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측면에서는 가격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15% 저렴했던 가격을 올렸다는 게 이번 정책의 그 핵심 변화인데요. 티빙이 토종 OTT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네. 소비자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가격 현황이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티빙의 상품은 크게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웹 결제 기준 가격은 그동안 베이직이 7,900원, 스탠다드가 1,900원, 프리미엄이 13,900원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웹이 아닌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은 그 사이트를 통한 결제보다 약 15% 정도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네. 웹이 더 15% 정도 쌌던 거죠. 티빙은 오늘 2024년 3월부터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웹 결제 가격과 앱 결제 가격을 완전히 같아지도록 바꿨습니다. 웹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대 수익을 높이겠다라는 게 회사 측의 의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빙을 비롯한 구독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앱 결제 가격을 높일 때 명분으로 내세운 건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갑질이었습니다. 네. 외산 기업의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도라 국내 기업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웹 결제를 이제 진행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의 수익을 올려주고 싶지 않은 선의의 소비자들이 다소 번거로워도 사이트 결제를 고집해 왔던 겁니다. TVN의 이번 가격 정책은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비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점에서 TVN 가격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가격이 그 웹 구독자만 대상으로 해서 같은 상품의 가격이 달라진 것이다 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앱과 웹의 차등 가격에서 수수료를 고려하면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은 결제 채널별로 같습니다. 그런데 웹만 이제 올렸다라는 것은 같은 상품인데 판매 가격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 인상은 뭐 가입자들의 이탈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맞습니다. 되는데 이 티빙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건가요? 그렇죠. 다소 의아한 그 네.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티빙의 현재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당연히 수익성 강화가 꼽히는데. 티빙은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올리지 못한 기업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2020년에 영업손실 61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2021년에는 762억 원의 손실을 올렸고 2022년에는 1191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흑자를 이렇게 이어가도 문제일 텐데 이렇게 적자가 점점 커지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티빙의 모회사인 CJENM도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 규모가 8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티빙의 수익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티빙은 다만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변화도 추진하는데요. 국내 OTT 운영사 중 최초로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광고의 요금제 금액은 5,500원으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저렴하지만 광고를 시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티빙이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벤치마킹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OTT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그 해결책은 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CJENM의 자회사 티빙과 관련된 내용 잘 알아봤는데요. 자, 시청자들 아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잘 체크를 해보는 작업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